안녕하세요. 카플렉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1년식의 약 16만 킬로 주행한 BMW i8i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부입니다. 차량 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헤드라이트가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헤드라이트, 그리고 데일라이트, 방향지등까지 전부 다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면부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확인하시다시피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휠과 타이어입니다. 운전석 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 기스는 보이는 편이지만 연식 대비해서는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4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휀다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휀다 같은 경우는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휀다에 부착되어 있는 방향지등도 매우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휀다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매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는 조금씩 생활 기스는 있는 편이지만 연식 대비해서는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석 휀다 도장면입니다. 조수석 휀다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동일하게 방향지등도 매우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휀다 뒤로 이어져 있는 조수석 도어, 조수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문콕으로 인한 찌그러짐 등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사이드미러입니다. 조수석 사이드미러도 조금씩 생활 기스는 보이는 편이지만 연식 대비해서는 충분히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먼저 테일램프 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테일램프 등 방향시등 전부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기스나 흠집, 습기가 차는 형상 없이 면발광도 아주 예쁘게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후면부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실내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가죽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의 찢어짐, 주름진 부분, 얼룩진 부분, 해진 부분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1열과 동일하게 가죽의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 얼룩진 부분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실내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플라스틱 마감재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버튼 페인트가 조금 까져 있는 모습은 보이는 편이지만 작동이 안 되는 버튼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BMW i8i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